있어? 팔을 고칠 데가 없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찍 오셨구나. 아, 네. 편하신데, 몰라서. 아, 진짜요? 아, 조금 바뀌었네요. 어? 네. 오, 아시네요. 감사해요. 차 단장을 했습니다. 우와, 어디 가져올까? 오늘 게시예요, 게시. 게시? 오늘 처음날? 네. 네. 마수거리 손님인데. 어디가, 어디 가져? 이것도 이쁘다. 어? 네, 편안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저 여기 앉을게요. 아, 네. 혹시 뭐 담요 같은 거 드릴까요? 아, 네, 담요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언제 오셨어요? 어저께 왔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아, 다행이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거듭 좀 벗을게요. 땀이 좀 많이 나셨네요. 뛰어 오셨나 봐. 참물. 뛰어 오나 봐. 땀이. 애기 찍으셨구나. 더우시죠? 아, 여기서 길을 헤매다가 아, 네. 땀이 이거 휴지 감사합니다. 네. 덥죠? 좀 여기 있으면 진정 될 거예요, 땀이. 여기 앞에서 길을 헤매가지고 뛰어왔나 봐. 진짜 질까봐. 뛰어왔어. 그래도 시간 잘 잘 했어. 응? 시간 잘 맞췄어.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셨나 보다. 좀 여유 있게 오셨나 보다. 근데 헤매는 바람. 아, 본의 아니게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거의 우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땀 다 닦으세요. 그만. 괜찮으세요? 덥죠? 골로셨어요? 뭘로 할 거예요? 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고요. 저도 더우니까 아이스 카페라떼 할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네. 아이스 카페라떼요? 카페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오빠. 응. 아, 그러면 언제쯤... 아, 우선 이제 소개를 네. 할게요. 네. 네네. 제 이름은 네. 설도환. 도환? 네. 설도환? 네. 성미. 저 이윤재요. 윤재. 이윤재. 윤재. 네. 도환. 제가 한국 이름 외우는 게 좀 어려워서 몇 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도환.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도환. 한국말이랑 겹쳐지니까 되게 애교 있음. 이름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름 뭐예요? 그러면은 뭐 양세형이요. 근데 윤재 이렇게 윤재 이렇게 하더라. 나이가 제 나이가 27살이에요. 까불로? 25. 더. 하나 반이야 그럼. 그럼 된 것 같아.
아, 제가 좀 듣기로는 일본에서 네. 오셨다고 했는데. 네, 네. 그럼 언제 오셨어요? 여기요? 한국? 어저께. 아, 어제요? 어저께 왔어요. 아, 이거 만나는 거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와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오늘. 그러면 직업은 뭐 하시는? 아, 직업은 지금 건설업 하고 있어요. 아, 건설업? 네. 건설이 막 뭐지? 빌딩 만들고 그런 건가? 아, 네. 아니. 그 건축하고 건설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토목이라고 해서 네네. 도로 만들고 뭐 터널 만들고 다리 만들고 약간 우와. 완성되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시면 좀 더 위도 한국 오시면 서울 말고는 다른 데는 가본 적 있어요? 작년에 처음 부산 가봤고 아, 부산 네. 그리고 제주도도 작년에 가족이랑 갔어요. 근데 그 두 개밖에 안 가봐서 더 가보고 싶어요, 한국도. 제가 추천을 해주자면 양양 양양? 몰라요. 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있는? 서핑을 하러 많이 가는데 아, 서핑 하세요? 조금 말죠. 아, 조금. 진짜요? 보드를 좋아해서 아. 이번에 배웠는데 네네. 아,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도 서핑 세 번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네네. 지금 서핑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잘 타세요, 서핑?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일어서기만 하는 아, 우와, 재밌겠다, 그래도. 네, 일어서기만 하는 그 정도. 서핑 좋아해요. 아니 약간 딱 아 이거 이런 거요? 리액션이 상대방한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투 이런 것들. 이제 여름 되면 뭐 서핑이나 이런 거 하러 다니고 겨울 되면 스노보드. 아 저 스노보드 배우고 싶어요. 제가 스키밖에 못 타서 스노보드. 아, 네. 스키 잘 타실 것 같은데. 왜요? 아니, 스키 잘 타실 것 같은데. 저 스키를 안 배워보고 그냥 막 탔어요. 그래서 막 멈추는 방법 이런 거를 안 배우고 그냥 타갖고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가는 것만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는 아. 못 가고 그래서 뭐 멈출 수가 없고 그냥 아, 그래서 그냥 타면 계속 이렇게. 아 그러면 내리자마자 이렇게 쭉. 아마. 리액션이 이거 사람들 있으면 비켜주세요 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네. 일본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행을 네. 계획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제일 베스트가 어디예요? 도쿄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한 3박 4일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약간 일본 전통을 알고 싶으면은 교토라고 아세요? 네. 오사카 근처? 그 교토가 그 유카타나 키모노 입고 돌아다니는 데도 많고 카루이자와라는 데도 좋고 추천해주고 싶은 데 많아요. 카루이자와? 카루이자와? 근데 거기는 한국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가다 보면? 한국 분들이 가다 보기 에? 한국말이 안 나와 뭐지? 가기엔? 가기보다는 한국 분들이 가기보다는 가기보다는 죄송해요 가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휴가 때 많이 가요 땀이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아, 식었어요. 다행인. 그럼 어디 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사는 데는 대전이라고 아세요 혹시? 서울이에요? 아니요. 아, 여기서 멀어요? 2시간 반 정도? 그렇구나. 그럼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대전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아 떨어져 사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일본에서도 지금 떨어져서? 네. 혼자 사는 거 좀 그거 외롭지 않아요? 가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왜 외로우세요? 혼자 있을 가끔? 때. 감기 걸렸을 때. 아. 감기 걸렸을 때는 뭔가 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 침대에서 못 나오잖아요. 맞아요. 저 이번 생일날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다가 끝나서 너무 그때는. 내가 봤을 때 여태까지 나온 분들 중에서 애교 제일 많은데. 애교 부린 적 없어. 어? 애교 부린 적 없어. 근데 애교 엄청 애교스럽잖아. 더더욱 그러겠다. 맞아요. 큰일 있어도. 한국에 다 같이 있으면 오래 걸리든 올 수는 있잖아요. 일본이면 만약에 비행기 타는 거. 뭔가 마음이 그럴 것도 있어서 한국에 오고 싶어서 가족이랑 똑같은 나라에 오고 싶어서. 대전은 뭐가 유명해요? 대전이 유명한 게 아 도로? 아. 도로? 도로? 그러면 일본 몇 시간 걸려요? 두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조금 넘어서 걸려요. 그러면 일본에서 오는 거랑 대전에서 서울 오는 거랑 똑같네. 아, 진, 아 맞네. 두 시간. 그러네요. 만약에 다음에 만나면 네네. 이제 출발해 하면은 저도 그때 출발하면 이렇게 딱 만나는데 두 시간이니까? 두 시간 있으니 저 출발해요 이러고 그럼 아, 저도 출발할게요 하면 탁 해서 그러겠다 똑같이 도착하네 진짜 가까운 것 같아 일본은 한국이랑 귀여운데 애기가 대화가 귀여워 이제 그 둘의 토크가 궤도에 궤도에 진입했다 여기다가 이제 궤도 진입해서 이제 좀 본격적인 토크. 요리하세요? 그러면. 아 요리요? 응.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막 뭐 막 셰프처럼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흉내 내는 정도? 아 우와 대단하시다. 그냥 멋있으세요. 네 아. 제가 요리를 못해서 되게 아, 그래요? 요리 잘하는 사람 멋있는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First time.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국말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약간 그 표현 같은 게 신뢰가 되는 표현을 써버릴 수도 있어서 그것만 그런 건 전혀 없는 괜찮아요? 네. 혹시 신뢰되는 표현 있으면 제가 좀 그냥 이렇게 맞춰서 얘기하다가 네. 조금씩 같이 네 같이 네, 같이 이렇게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한국말 선생님. 저도 일본어 배워보고 싶어요. 일본어 배우신 적은 없는 거죠? 네, 없어요. 이제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해보려고 딱 첫 장 폈는데 한 세 번째 페이지까지 네. 봤나? 보고서 아, 그래. 아니다. 내일 하자. 또 세 쪽. 또 세 쪽. 그래서 그 세 쪽만 더 넣어놓고 그 세 쪽만 다 넣어요? 그 세 쪽만 다 거의 그 다음 사쪽부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든든한데요? 저도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그 다음 사쪽부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든든한데요? 저도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And the first 이런 거 보면은 연애하고 싶지? 준비하고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못 느꼈었는데 딱 둘이 얘기하고 딱 하니까 아, 선다랑 돌아오구나. 돌아온 느낌이야. 어, 그 느낌이 확 맞아, 그래. 이거였지. 좀 이따가 식사 만약에 하셨으면 식사 만약에 하셨으면 이거 끝나고 식사하러 가시고 네네네 그 산낙지? 산낙지? 움직이는 산낙지. 낙지? 네, 산낙지 그것도 안 먹어봤어요 무서워 약간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야, 먹어보고. 그거 막 붙어요? 그니까요. 그 붙으면은 어떻게 떼요? 이렇게. 아, 손으로 안 떼고요? 그냥? 붙으면 어떻게 하냐, 떼. 그걸 또 되게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넣자마자 씹어서 먹고 씹어서 먹어요. 만약에 붙으면 혀로 혀로? 이렇게 해서 그럼 막 깨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이따가 산낙지요? 네, 산낙지 도전할 수 있겠어요? 산낙지 뭐 도전해볼게요. 저 괜찮으시면 일어날까요? 저기 야, 벌써 4시인데 아, 벌써? 벌써 일어나세요? 아. 식사를 점심을 안 드셨구나. 네. 실수로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식사 되세요.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네? 아. 아, 이거 한국까지 오셨네. 재방문 쿠폰도 안 드렸어. 아, 맞다. 쫓아와서 드릴까? 내가 드릴게, 내가. 두 장 줘야지, 오빠. 둘이서 두 분이서 오시는 거야? 응. 그래도 두 장은 안 되는데? 항상 각자로 오는데? 저기요. 죄송한데. 아, 이거 못 들어가지고. 다음번에 같이 오시면 네네. 50% 아, 할인. 네, 감사합니다. 꼭 같이.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남자분. 네, 아니, 아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네. 이거 사탕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산다방 사이트. 여기 삼층도 왜 돌아다녀도 되게 좋은데. 아, 진짜요? 돌아다녀볼까요? 네.